네, 수능 시험에는 10대 고3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연을 가진 수험생들이 도전합니다. 나이의 벽을 넘어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준비하는 만학도 수험생들을 서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0대부터 80살까지 늦깎이 수험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침침한 눈을 부비며 수험생 주의사항을 읽다가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자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스승의 응원 덕에 끝없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80이든 20이든 공부하는 사람은 젊은이고 20이든 80이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늙은이다. 어려웠던 시절 이런저런 사정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했던 여성들이 공부하는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1943년생 김정자 씨는 올해 80으로 서울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가운데 최고령 도전자입니다. 전쟁을 피하느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공부. 미국에 사는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 다시 용기를 냈고 이제 대학 입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창 6.25 전쟁 때 여름인데 비랑 가다가 산속에서 3일 밤을 잤어요. 영어를 배워서 우리 손자들하고 자유스럽게 통화하고 싶은 그게 꿈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성인이 여전히 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 긴 길을 돌아 수능 시험을 앞둔 늦깎이 수험생들은 배움엔 때가 없는 만큼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지금 어릴 때 공부를 안 해서 지금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시기에 최선을 다하면 일생이 편안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시기에 공부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